안녕하세요. K-POP 쇼크입니다. 방탄소년단이 일본의 TV 프로그램에 깜짝 출연해서 엄청난 화제를 모으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7월 15일 일본에서 2년여 만에 정규 4집 앨범 Map of the Soul 7 The Journey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방탄소년단 이번 새 앨범에는 신곡 Stay Gold, Your Eyes Tell, On, Black Swan 등총 13곡이 수록될 예정인데요. 그런데 방탄소년단이 일본에서 새 앨범을 발표하기에 앞서서 일본의 TV에 깜짝 출연해서 공연을 하였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6월 22일 오후 9시 방탄소년단은 일본의 민영방송 TBS TV 음악 프로그램 카운트다운 TV에 깜짝 출연하였다고 합니다. 카운트다운 TV는 지난 1993년부터 방송되기 시작한 TBS TV 대표적인 음악 프로그램으로 매주 월요일 저녁 7시부터 방송되고 있는데요. 방탄소년단은 사전에 녹화한 영상으로 이날 출연한 30명의 가수들 중 25번째로 등장해서 스테이 골드를 공연하였다고 합니다. 진, 비, 정국은 깔끔한 슈트를 착용한 반면 RM, 슈가, 제이홉, 지민은 편안한 캐주얼 차림으로 등장해서 시선을 모았다고 합니다. TBS는 스테이골드 공연에 앞서 방탄소년단이 지난해 보이 유 러브로 미국과 영국 등전 세계 음악 차트를 휩쓰는 사실을 소개하였다고 하는데요. 이어서 방탄소년단 멤버들은 자리에 앉아서 3분 동안 새 앨범 Map of the Soul 7 The Journey에 수록된 스테이골드를 공연하였다고 합니다. 방탄소년단이 TV에 출연해서 스테이골드를 공연하는 것을 지켜본 전 세계 수많은 팬들은 트위터에 흥분과 기쁨을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K-POP 쇼크였습니다.